그동안 아무도 해본 적 없고 아무도 안 할 나이도 다이어트 보신 분, 저 이 루틴을 돌리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운동 중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올라오는 쇼츠 한번 봐주세요. 이게 운동이 어마무시해서 이번에 역대급 감량할지도. 제조원 태송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우물이랑 태송, 규모가 큰 회사죠. 흑닭, 마이루핏, 닭가슴살, 미스터오닭 전부 다 태송에서 만들었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었다고도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네요. 도던의 맛평가. 소불고기 볶음밥. 우선 입에 넣자마자 버터나 마가린 계열 치즈 지방 맛이 확 퍼집니다. 권영님 먹는 치즈 곤약밥이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흑자님의 소불고기 볶음밥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거에 비해선 건더기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맛은 불고기가 들었긴 했는데 불고기 베이스 맛보다는 고소하고 풍미있는 버터 맛입니다. 쪽파가 곳곳에 숨어있어서 맛 밸런스가 괜찮고 후추가 많이 박혀있는데 후추 맛이라기보다는 빡빡하고 농밀한 고기의 맛이 올라옵니다. 이게 뭔가 집에서 닭가슴살 볶음밥 먹으면 자주 생길 것 같은 일인데 고기를 많이 넣고 밥을 적게 넣고 볶았을 때의 느낌이에요. 원래 일반적인 볶음밥은 밥의 찰기와 수분이 건더기랑 섞이면서 적당하게 입에 침이랑 섞인 느낌인데 특히 닭이라서 고기 자체 수분이 적고 그걸 입에 있는 침을 흡수해가면서 충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안에 수분이 부족해져요.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기가 오히려 많다고 느껴져 생긴 일이니까. 그래서 어떤 반찬이랑 먹더라도 밥 안에 건더기는 잘 느껴졌고요. 양도 크기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요. 버섯도 신라면에 있는 정보다 살짝 더 크게 돼 있죠. 개인적으로 조금 더 굴소스만 나거나 짭짤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버터 풍미가 전반적으로 덮고 있는데 소불고기의 느낌이 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포만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김치볶음밥. 여태까지 먹어봤던 김치볶음밥에서 고기가 가장 많아 보입니다. 일단 닭이 크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닭이 완전한 촉촉한 수비드 계열이 아니라 오리지널한 식감입니다. 이건 근데 약간 좀 대놓고 보기 백해요. 김치의 맛은 딱 양푼 비빔밥 정도의 느낌이에요. 야채가 양푼 비빔밥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고추장의 맛이 약해지잖아요. 그 느낌입니다. 원래 짭짤하게 뽑은 것 같은데 그냥 적당한 정도만 김치 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밥에도 기본적인 버터리한 맛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딱 이런 딱딱한 느낌에 베이컨만 살짝 넣어주면 윤기나면서 김치볶음밥 수행나고 좋아졌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해요. 뭔가 밥을 넣는 게 아니라 식단을 구겨먹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사실 이런 게 무지성으로 먹기엔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식감이 개선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간장 계란밥. 빡빡함이 거의 안 느껴지고 이게 제일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란 자체가 노른자의 기름진 느낌 때문에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철판에 볶아 먹는 계란볶음밥 느낌이 났습니다. 참기름 조금 넣고 계란에 볶았다라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간장의 간 자체는 세진 않은데 간장 뚜껑 열었을 때 올라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툭 치고 가는 향은 존재합니다. 제일 제가 이 맛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감칠맛류 MSG류의 간이 조금 강도 있게 들어와졌습니다. 그래도 현장감 있는 우리가 아는 맛이 나졌어요. 사실 간장 계란밥이 볶음밥을 없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느낌이 있는데 조금 덜 인위적이지만 맛있는 꽤 수준급의 맛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입니다. 가격대. 이건 300g이요. 흑닭볶음밥이랑 용량이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미스터 오닭도 300g인데 요즘은 확실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깔끔하게 탄수화물 양을 다 채울 수 있게끔 좀 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포만감이 충분해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볶음밥은 워낙 요즘 중량이 천차만별인지라 100g 기준으로 가격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픈해서 세일가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가 기준, 세일 기준 둘 다 알려드릴게요. 정가 기준으로 10팩 기준 1166원, 세일가 기준으로 863원으로 제가 여태까지 맛으로는 제일 괜찮다고 호평했던 귀하닭볶음밥이 5팩 1120원, 21팩 952원이고요. 흑닭볶음밥이 10팩 기준으로는 1130원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상시 세일 들어가 있는 가격인데요. 만약에 212 볶음밥도 세일을 지금 이 가격으로 때려준다면 꽤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양소문 다 띄워드리고 제가 제일 괜찮게 봤던 간장계란볶음밥 기준으로 100g 환산해서 말씀드릴게요. 163칼로리의 탄수화물 25.3g, 단백질 8.6g, 지방 3g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영양성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전에 했던 태종볶음밥은 좀 의아할 정도로 차이가 났는데 영양성분으로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검사를 해봐야 알긴 해요. 그래서 또 사냐고? 딱 정해드릴게요. 팩당 100g 기준 900원, 그러니까 팩에 2700원이면 구매합니다. 일단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누가 봐도 고기가 많이 느껴진다. 단백질 양으로는 죽었다 깨도 속였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전반적으로 좋아이 커서 씹는 맛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밥 양이 300g이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만족감도 컸고요. 야채도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랑 생닭이랑만 먹어도 맛이 심심하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간이 잘 되어있는 편인데요. 그러나
제의를 해도 김치볶음밥 맛은 안 사먹을 것 같아요. 원래 김치볶음밥이 그 김치 조각들이 씹히면서 느껴지는 그 심면서 매콤한 느낌 때문에 먹는 느낌인데 고기가 너무 묻히고 수분이 뺏겨서 그런 느낌이 거의 안 났고요. 고기의 비율이라기보다 오히려 찰기나 수분의 영역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입에 넣고 나면 물이 땡깁니다. 닭가슴살 볶음밥이면 그래도 조각 자체가 작아서 닭 자체가 빡빡하진 않은데 이 닭이 들어간 만큼 들어가야 되는 물의 양이 조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먹다 보면 우리가 추석 때 까먹던 그 밤이 생각나는 느낌으로다가 먹으면 목이 맥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쟁 상대가 꽤 많습니다. 맛티어로만 따지면 여전히 전 귀하닭 볶음밥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귀하닭은 좀 아쉬운 게 250g 포장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먹고 다른 군것질 하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전 좀 보시죠.